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들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건씩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건씩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여러분들 그 강원도 홍천의 용소계곡이라고 있죠. 아주 여름 휴가 때 사람들이 많은 이제 휴가지로 즐기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용소 계곡에 있는 너무나 럭셔리한 그런 목조 주택이 있고요. 특히 아주 넓은 잔디마당 등등 해서 여건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전원주택 또 단독주택 럭셔리한 그런 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에 53,262호입니다. 3월 2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괴성리 472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8억 2,564만 5천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5억 7,795만 2천원입니다. 물론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 물건의 토지면적은 9,733제곱미터, 3,000평에서 조금 빠집니다. 2,944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64.26제곱미터, 110평 정도 됩니다. 2006년도에 건축된 단독주택, 목조 단독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상은 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공시지가는 주거미터당 73,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조건은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되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허가나기 전까지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가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춘천 시내가 되겠고요. 네, 여기가 이제 홍천 읍내가 되겠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곳이 동홍천 IC, 이곳이 내촌 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바로 이곳이 용소 계곡이 됩니다. 용소 계곡. 그 용소 계곡에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네, 위성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아주 산이 깊죠. 깊은 산들이 쭉 있는 산 속에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가 용소 계곡 일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하천이 있는데 여기 다 용소 계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산 속에 있는 단독 주택인데 럭셔리하다, 아주 고급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앞에 지금 위성 사진으로도 잔디 마당이 아주 멋지죠, 멋지죠. 네, 로드뷰를 통해서 좀 보실까요? 자, 좀 보시면요. 네, 이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주택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입니다. 울타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 이제 하얀색의 울타리가 되어 있고, 넓은 잔디마당과 목조주택이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산속에 폭 파묻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습니다. 네, 이런 비닐하우스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물론 경매 물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땅이 3천여 평 정도 됩니다. 네, 앞에 잔디마당이 아주 멋지죠? 멋집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산속에 폭 파묻혀 있는 목조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주택이죠? 2층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오는 이제 진입로 있는 쪽이 되겠죠? 네, 목조주택 안에 이런 정자 등등도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간들도 있고요. 네, 데크 부분이 되겠죠? 네, 데크 부분이 있습니다. 옥상이 되겠네요. 네, 차고도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고도 설치되어 있고, 데크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심혈을 들여서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물건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은 아마도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용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정자들도 여러 개가 있고요. 아주 아주 좋은 곳이죠. 네, 올라가는 진입로. 네, 외부에 항상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외부에 별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계단이 되겠습니다. 목재 계단이죠?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제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도 제시의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네,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큽니다. 약한 3,000평 조금 안 되는 그런 땅에 있는 아주 럭셔리한 집이다. 이렇게 럭셔리한 주택이 오늘 경매 나온 물건입니다. 이렇게 숲속에 럭셔리한 전원주택 소유하실 분들은 이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